안녕하세요. 휴가인데도 열일하고 있는 뷰티헤더 캐스터 정조입니다. 와, 여기 한국 맞나요? 하루에도 하늘이 몇 번씩 오락가락하며 예측 불허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바캉스 현지에서 그리고 다녀온 이후까지 미모 유지를 위해서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해 보입니다. 저를 따라서 한번 가보시죠. 네, 지금은 정오. 태양이 제 머리 바로 위에 떠 있는데요. 왜 이렇게 따가운가 했더니 오늘이 바로 대서라고 해요. 대서인 염소 뿔도 녹는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한 해 중 가장 뜨거운 날이죠. 녹아내리는 크림 타입보다는 쿠션이 제격이죠. 바르는 즉시 촉촉, 쿨링 효과가 있어서 따가움이 좀 진정되네요. 자외선과 열기 모두를 잡았습니다. 네, 방금 스콜이 한 차례 지나갔습니다.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떨어지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내렸는데요. 여기 방콕 아니죠? 사우나 아니죠? 지금 수도권 전체가 물에 잠긴 듯 습기로 가득 찼습니다. 얼굴에서도 지금 피지가 폭발인데요. 이 작은 스틱 하나가 얼굴을 보송보송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. 뭔가 비가 올 것 같다 싶으면 바로 T존에 슥슥 그어주세요. 오늘 밤에도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계속됩니다. 너무 센 냉방보다는 종일 열받았던 피부온도를 내려주는 아이스케어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?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냉동실에 넣어둔 얼려 쓰는 마스크팩으로 열 노화를 예방해보세요. 피부도 열받으면 늙거든요. 바르는 즉시 피부온도를 4.5도 낮춰주며 피부 적정온도인 31도를 되찾아줍니다. 바캉스 현지에서 피부관리도 하고 잠도 잘 오니 일석이조네요. 네, 정말 어마어마한 하루였죠. 국지성 집중호우와 후텁지근한 더위 그리고 태풍까지 당분간 이렇게 예측하기 힘든 날씨가 일상화될 거란 관측입니다. 바캉스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뷰티헤더였습니다.